여기 끼우는 수가 있네요. 좋은 수네요. 일단 이렇게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는 건안 되고 여기서 받는 걸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밖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살고 세 점을 사는 방안 마련해 네, 볼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깥쪽을 뒀다가는 이 우변이 100이 먼저 두면은 이게 넉 점이 먼저 잡힐 수가 있어 보여요. 뭐 묘수가 없을까요? 네, 아무튼 참 생각하기에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수법이긴 한데 괜찮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지금 끼운 수는. 성지훈 사단도 이수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할때 여기 이선 입구자 같은 거할때좀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달리 활용을 하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네. 원래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이 이런 거를 좀 보류하는 경향이 짙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 해놓고 이었거든요. 이거는 잠시 간과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척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 보입니다.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화점으로 단수를 치고, 이쪽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네. 뚫으면 이렇게 되고, 호구 치더라도 막아서 잡혀 있는 형태거든요. 이쪽 두고 여기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밖에는 없어 보여요. 이것도 이쪽 있는 건 끊어서 안될 테고, 여기 리음은 끊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날 일자 정도 하면 빠져나가는 게못 살리나요?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좀 근데 일단, 모양이 상하니까요. 모양부터가 워낙 사나우니까, 네. 최소한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도, 이거는 단수치고 이음은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쵸. 다 받아주고 축인가요? 여길 나가면 단수 치고 아, 쭉쭉쭉 축이네요. 축이네요. 이거는 다행히 괜찮네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몰고 나가면 축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되면. 아, 이쪽을 뒀어요. 자, 이걸 씌우면 탈출할 수 있다 이건데 탈출하는 자세도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백이 아예 그냥 이렇게 해도 가둘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이쪽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살 떨리는 수상전으로 예. 가는군요. 근데 지금 68대 32가 됐어요. 쭉쭉 떨어지고 때이르게. 예.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봉쇄. 이제 봉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AI의 이야기로는 봉쇄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외길 같거든요. 이쪽을 끊는 것은 그냥 쉽게 그냥 빵 따내고 행마를, 다음 행마를 해도 백이 아주 좋아 보여요. 여길 끊어야 될것 같은데. 이쪽 단수 치고 막으면 또 꽉이어서 일단 여기 하나 찔러야 될것 같아요.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건 가치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찌르거나 해야 되는 단속차서요. 거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찍나요? 여기요. 이 네. 빅 모양인가요? 이 정도 되면? 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어렵긴 한데, 빅이, 빅 정도 날것 같기도 해요. 함부로 못 하겠네요. 무서워서. 100은 제일 쉬운 거는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흙이 빠져나가려면 이거밖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가면 또 찔러야 되고요. 저 치면은 이쪽을 끊으면 이것도 또 어려운 수상전이 되나요? 아까랑 얼추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두고 이으면? 역시나 우변 위쪽에 있는 백과 수상전 되는 건가요? 역시 무서운 수상전이고요, 이것도. 만약에 백이 봉쇄해서 괜히 부러지느니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 싶으면 지금 다시 올라갈 순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제일 그럼, 간명하긴 하죠. 이렇게 네. 둬도 백이 나쁠 일은 없을 거예요. 원래 흙진영에서 그냥 아무 피해 없이 빠져나온 거니까요. 백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래 흙이 돌 3개 있었는데, 아, 지금 호구 쳤다는 것은 무언가 하겠다는 얘기네요.